야, 정말 또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에게 또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볼 방은 또 어떤, 발코니 가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파우더룸, 뭐 팬트리 뭐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거실, 침실, 주방 다 보고 싶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슬 씨, 빨리 다음 유닛 또한 소개해 주시죠. 네, 84 B타입은 도정은 홈큐레이터 분과 함께 둘러볼게요. 또 보니 반갑네요. 저도 반갑네요. 자, 84B부터 세대 구성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보고 오셨던 이제 구조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설명 한번 드려볼 텐데요. 84B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19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까지, 그다음에 가족실까지 되어 있는 탑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입구. 네, 현관 내부는 이제 역시나 여기에 하부 공간을 띄워놓는 거 보이실 텐데요. 네, 데일리 수납 공간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내부도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센스 있게 신발 높이별로 가능하게끔 수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 꼭 필요한 전신 거울이 있죠. 네, 확인해야죠. 여기서 이제 기본 제공으로 된다는 점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맞은편에는 현관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훨씬 더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딤판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조차도 쭉 계속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그쵸. 되나요? 기본 제공. 네, 맞습니다. 무상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네. 보실까요? 여기 이게 일괄 소등 스위치죠? 이제 계속 보이시죠? 네, 저 이제 박사가 된것 그럼요. 같아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네. 여기는 84A타입에서 봤던 그 알파룸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가족과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방으로도 꾸미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취향에 맞게 활용도를 높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위치에서는 침실 3과 여기 알파룸이 분리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가족 통합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실 3과 네, 이게 합쳐짐으로써 하나의 큰 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상 옵션이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고객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한 이제 맞춤 설계죠. 현대 건설이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역시 브랜드 파워 1위 현대 건설 힐스테이트입니다. 네. 여기서의 장점이 끝이 아니에요. 아, 더 있어요? 지금 이 작은 창을 꼭 집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탑상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환기가 안될것 같은 그런 아쉬운 같은 생각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여기에 이 작은 창이 있음으로써 저쪽 끝에 거실을 보이시나요? 네네. 거실과 맞통풍이 아, 됩니다. 맞통풍. 네, 그래서 탑상형이지만 이렇게 환기가 잘 된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곳곳에 창문이. 네. 침실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아이방으로도 쓰기가 참 좋겠죠? 근데 아이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또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막 결혼한 친구들이 많은데, 신혼부부들이 그렇죠. 집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손님 방으로 써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게스트룸으로도 사용해도 좋고,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공간 강화형 그런 옵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니까요. 네. 이런 것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침실 2번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침실 3이 되게 변신의 귀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쓰실 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침실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여기 반침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이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 한번 내 보실래요? 역시 훨씬 수납 이렇게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죠. 곳곳에 짜라란. 아이들 옷이 훨씬 수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도를 가는 중에 복도 팬트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도에도 팬트리가 있어요. 네. 저는 이런 팬트리 보면 되게 숨은 보석을 찾은 너무 것처럼. 좋죠. 네. 여기도 이렇게 넓게. 요즘에는 이제 다른 가전제품 수납장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너무 넓죠. 아니 저희 둘이 들어와도 굉장히 넓고 너무 넓어요. 네. 또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놨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지금 이렇게 딱 보시는 대로 가로로 놓을 만큼 세탁기 건조대가 가로로 놓여 있어요. 그만큼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시고요. 그다음에 3단 접이식 선반까지도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우리 공용 욕실 한번 볼까요? 공용 욕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이 적용이 된 상태고요. 슬라이딩 욕실장과 네, 욕조 분리형 비데 역시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어디일까요? 다음은 바로 주방입니다. 아, 주방. 여긴가요? 네, 주방입니다. 여기 구조가 지금 이때까지 봐왔던 구조랑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기역자 숨긴 주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탑상형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손님 맞이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들 그쵸. 좀 주방이 보일 때가 좀 꺼려하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냉장고도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키 큰 장 세트 옵션도 각각 유상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싱크대 높이가 86cm였잖아요. 네. 이것도 90cm로 저같이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은 선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상판조차도 다 엔지니어드 스폰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주방 TV도 혹시 기본 제공인 건가요? 네, 지금 이 주방 TV라든지 여기 바로 네, 오븐까지도 기본 제공이 됩니다. 아니 기본 옵션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죠. 역시 힐스테이트. 역시. 옵션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옵션이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3구 하이브리드 쿡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 옵션 2번 같은 경우에는 2구 인덕션에 1구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상 옵션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3구 하이브리드 쿡탑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장단점 잘 찾아보시고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청사항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윤현철님의 질문인데요. 수납 공간, 그러니까 주방 수납 공간을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주부님들이 또 주방에 수납 공간 하면서 가려야 될 건 좀 가려야 돼서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나 봐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주방 수납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릴까요? 네, 소개 한번 네, 해드릴게요. 네. 지금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하부장이 열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열리죠.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 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어머님들 손 안쪽까지 끝까지 산 안 닿아 있는 것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수납장을 했습니다. 크기별로. 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네. 사실 후라이팬 같은 거 놓을 때 이런 게 없으면 좀 꺼내놓으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쉽게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네요. 네. 윤현철님 좀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수납 너무 좋다, 공간 활용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후라이팬 그 넣는 거는 너무 좋네요. 저 후라이팬 꺼내다가 맨날 발등 시켜갖고 되게 아팠는데 그 공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또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다음은 거실이죠. 네, 여기가 거실입니다. 지금 벽면 자체도 보시다시피 포슬린 타인으로 이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정고도 10cm 높은 2.45m고요. 훨씬 더 높아진 우물천장까지 2.5m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유상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월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왔는데 일단 느낌이 딱 왔어요. 뭐냐면 여기 발코니 보이시죠? 이거 뷰 맛집 아닌가요? 정말 정확하게 캐치를 하셨는데요. 지금 84B타입 중에 이렇게 갑천조망이 가능한 뷰 맛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밖으로 보이시는 저 산책로가 네네. 실제 갑천 산책로인데요. 높은 층수에서 바라보면 갑천이 한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로 따지면 한강 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욕심나네요. 너무 욕심이 나죠. 뷰 맛집입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네. 이동을 해보실게요. 안방.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모던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네. 저희가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슬라이딩 붙박이장이 유상 옵션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상 옵션. 네. 너무 잘 부드럽네요. 그리고 발코니도 역시나 확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식 빨래 건조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피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공간이 되게 넓네요. 훨씬 넓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수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이제 화분이나 이런 것도 키우기에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개 화분 좀 들여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넓어서. 네, 인테리어도 훨씬 하기가 좋죠. 네.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인데요. 파우더룸 역시나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저희가 상판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진짜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수납 공간이 깊고 많아서 이제 부부의 사계절 옷 수납도 거뜬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부부 욕실도 되어 있는데요. 네. 난방 적용이 된 미끄럼 방지 바닥과 파티션형 샤워 부스, 거울 슬라이딩장, 일체형 비데, 욕실 청소건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와, 깔끔합니다. 여기 구경 좀 잘 되셨나요? 여기도 네. 알차네요. 네, 지금까지 84B였습니다. 네, 마지막 유니트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이 유니트마다 각각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하신 유니트가 84제곱미터 B입니다. 네, 뭔가 유니트의 장점을 모아놓은 듯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84제곱미터 B를 함께 잘 봤고요. 야, 지금 실시간 댓글도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84A도 마음에 드는데 B도 마음에 든다. 뭐 여러 가지 뭐 정원은 발코니에서 나만의 정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알파룸도 아까 A에 나왔던 것도 좋은데 B도 굉장히 좋네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댓글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어쨌든 만족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힐스케이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서 함께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